Times. 이렇게 관심 있게 우리 버즈비 TV 보시면 꼭 이런 행운이 생깁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울트라 초대박 세일 기회를 놓치면은 후회할 만한 바로 그런 리뷰입니다. 세일한 건 맞는데 네. 울트라 초대박 왠지 이렇게 좀 촌스럽죠? 저 울트라 초대박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네. 뭐 딴 걸로 바꿔보자 제안을 했는데 네, 뭐 별... 사장님은 와닿지가 네, 않나 봐. 울트라 초대박 해야지 뭐 해주는 거 같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울트라 초대박은 진짜 우리 딱 들어보면 아유 사장님이 썼네 네. 이런 느낌이 물씬 나는 이제 저한테는 되게 정겨운 단어 조합이 됐어요. 그렇죠. 네. 울트라 초대박 세일 너무 귀여워. 울트라 초대박 뭐 슈퍼 이런 것도 안 쓰시죠. 울트라야 무조건. 울트라 초대박이야. 아 새삼 귀엽다 이거. 네. 오늘은 정말로 울트라입니다. 55%입니다 이거 뭐 엄청나죠. 그냥 뭐 반값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장님 미친 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게 40% 이상 해요. 할인 적용이 되면 이거 미친 거다 하는데 네. 50% 뭐 이상이면은 이건 뭐 사장 계속 저 직책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걱정이 되는 할인율이죠. 네. 55% 할인을 적용해서 디네 기타 지금 59만 4천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이게 얼마였어요? 원래 이제 정가 132로 책정을 해놓고 55를 했을 때 네, 59만 4천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가격이 좀 정상이 아니라 네. 스쿼드를 돌리기가 어려운 관계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스쿼드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심심하니까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평소에 이제 뭐 10% 20% 정도 기본 할인 적용되는 거를 해보니까 얼추 한 100에서 110만원 사이 되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 가격일 때 그 가격을 가정했을 때 스쿼드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건 어차피 사장님이 그 세일로 올린 거다 보니까 네. 여기서 스쿼드는 저희가 의미가 약간 if 스쿼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그냥 해보면서 네.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네. 뭐 탑기어 산정이나 이런 데서는 뭐 빼겠습니다. 이건 가성비가 그러면 20이 되겠습니다. 가성비가 그렇죠. 그렇죠. 가성비가 20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요 가격대로 해놓고 스쿼드를 돌리면 의미가 없고 아, 저거를 100만원 110만원 예. 정도로 설정해 놓고 할게요. 예. 자 딘을 한번 볼까요. 딘은 1977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딘 젤린스키가 설립을 했습니다. 예. 이름이 딘이라 딘이에요. 예.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기타고요. USA와 BUSA 기타로 나뉘고 BUS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녀석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딘 제가 저번에 기타 백에다가 썼을 때 딘 모델들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마이클 쉔커 모델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비니 빈맨이라고 하죠. 빈맨이 이제 잉베이 맘스틴과 함께 네오 클래시컬 속주의 시대를 같이 이끌었던 네. 비니무어죠. 비니무어. 네. 비니무어의 시그니처가 있었고 다임백 데럴의 레이저백 진짜 유명하죠. 이 헤비 쉐입의 뭐랄까 거의 가장 유명한 헤비 쉐입 기타라고 하면 이 레이저백을 꼽을 수 있을 만큼 딘의 또 정체성과도 같은 기타고요. 이것도 기억하시죠? V 데이브 머스테인의 V 네 그렇습니다. 메가데스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브 머스테인의 러스틴 피스 모델까지 딘은 약간 이런 유의 스타일의 기타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마이클 쉔커, 다임백 데럴, 비니 무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데이브 머스테인까지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네,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예상 네. 예사로운 사람들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 뭔가 뭐가 네. 다 한 칼씩 있는 한 따까리 하던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네. 자 오늘은 아이콘 플레임 탑 페이디드 데님입니다. 청바지 청바지네. 네, 근데 느낌이 딱 보면 약간 PRS 얼핏 보면 그냥 딱 PRS죠. 네. 느낌이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디테일들 살펴봐도 정말 PRS가 그대로 연상되는 네. 오히려 딘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얌전한 느낌. 네. 저렇게 뭐 머리통을 반으로 갈라놔도 네. 저거 갖고는 뭐 딘에서는 헤비 쉐입 네, 축에도 못 끼기 때문에 먹겠죠, 네. 네. 진짜 딘에는 뭐 정신 나가는 그런 디자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가 딘 기타가 다 크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컴팩트예요. 넥 뭐 이런 세부 네. 수치들도 굉장히 막 작고 가늘고.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55% 할인 적용된 가격 59만 4천 원. 거저죠. 거저죠. 네.
원산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은 97.5cm고요. 무게는 3.58kg, 두께는 38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치탑백이라기보다 디자인 자체가 전화 형태도 있죠. 네. 옆면 보면 38, 전체적인 두께는 42 나옵니다. 12프레티 뚫레는 정말 가늘어요. 72mm네. 오, 좋다. 잡으면 쏙 들어오는 넥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탑은 플레이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가 마호가니, 넥도 마호가니입니다. CCM 넥이에요. 59만원? 진짜 59만원? 네, 59만원. 거저다, 거저. 헤드머신 크로버. 크로버, 헤드머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뭐 든든하게 올라가 네.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브랜드 로고 보실 수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포페로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점버 프렛에 DMT 시리즈의 노스텔저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튜노매틱에 뒤쪽에 하드테일로 저렇게 떨어져 있네요. 멋있네요, 이거. 네, 탑로디드 형태의 브릿지가 예, 되어 맞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엠버와 트랜스 브라질이라는 색상도 있어요. 페이디드 색... 데님 말고. 네, 두 자, 볼륨 두 톤. 네, 그렇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까지.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자, 팬더 앰프 연결했고요. 눅눅하니 든든한 사운드. 딘딘하네. 아주 그냥 사운드가 딘딘하네. 픽업 밸런스가 너무 USA하네요. 네,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네,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그 네, 감성이 너무 USA예요. 마샬하고 잘 어울리고요. 이게 하드 이게 하이 플랫 치기가 참 편안하네요. 넥이 가늘어. 네, 넥도 가늘고 여기 그립도 탁 네. 열려 있어가지고. 좋다. 굿. 자, 오늘 듀얼리스트고요. 들어봐야 되겠어요. 예, 하이게인 들어보겠습니다. 레드락이요. 시원시원해요. 네, 마샬 들어봐야 되겠죠. 마샬 게인, 야 이거 어떨까요? 우와. 좋습니다. 확실히 하이게인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네요. 자, 지금 보니까 딘기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50% 할인하는 기타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 그러냐? 네. 레이저백 이런 거 보면요. 네. 이거 누가 사가 싶은 사실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특단에도 조치를 내리신 것 같아요. 싼 맛에라도 사가라. 이게 뭐 워낙에 수요가 진짜 제한적인 기타다 보니까 지금 이 레이저백 봐 이거 파이어플라이 브라질리아 뭐 예, 트랜스플랙 예. 뭐 이런 것들 모델들 보면 진짜
정말 세게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살벌하게 생겼죠. 네, 지금 V 모델들도 그렇고 네. 비니모어 시그니처들도 그렇고 지금 뭐 50% 55% 할인 들어가는 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레이저백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장만의 원색이 고급 기타입니다. 이거 레이저백 이거 언제 이런 진짜 미친 헤비쉐입의 기타를 써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보니까 이 기타뿐만이 아니고 생각보다 여러 대의 기타들이 지금 50% 할인으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그럴까? 코러스를 한번 들어보죠. 어우, 미국식이네요. 미국식. 미국식.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 붙여서 네. 해보겠습니다. 기타 좋은데요. 네. 뭐 D는 사실 사운드나 이런 기본적인 기타로서의 기능들은 다 좋습니다. 다만 좀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예. 내가 얘를 살 수, 내가 얘랑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참 좋은 친구들인데 겉보기가 좀 무서워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무섭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PRS 갖고 얼마나 예쁩니까? 네. 훌륭한. 네.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594,000원의 할인가 같이 보셨고요. 이걸로 스쿼드 돌릴 말이 안 되니까 예. 이거 1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스쿼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줄평을 먼저 드릴까요? 네, 한 줄평 드릴게요. 낡아서 편하게 된 청바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헤비 쉐입 그거 있잖아요. 다인백대로 같은 거 사면은 못 입는 청바지일 것 같아요. 청바지가 하도 딱딱해서 막 네.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다리가 왜 세 개야? 좀 쉐입이 예.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네. 저는 한 줄평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기타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제임스 딘. 좋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상 스쿼드를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상 스쿼드입니다. 이게 100 11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선생님 사운드 25 예. 가성비 16 예. 편의성 16 디자인 17 네,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평점 70점, 평균점수 72점입니다. 이걸 55만 9천 원으로 59만 4천 원으로 계산하면 가성비가 여기서 선생님 4점 올라가고 4점 올라가고 5점 올라가니까 4.5가 올라가니까 76.5 이렇게 되겠죠. 되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네, 하지만 if니까 네. 네, 전혀 의미가 없고 저희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기타를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참고할 자료로만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입문을 그냥 메탈로 하세요. 지금 뭐 입문을 레이저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좋잖아. 일단 어디 가면은 꿀리질 않아. 가서 그거 들고 기타 배우러 왔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뭔가 약간 얘 보통이 아닌데 싶어서 열심히는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네가 뭐 어느 쪽으로 보통이 아닌데 일단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레이저백과 뭐 그것을 필두로 한 여러 딘 기타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러스트 피스 하나 사시고. 네, 아주 싼 가격에 멋진 기타를 장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메탈로 시작해서 메탈. 네, 다음번에 저희 또 이거 할인율 들어간 50% 할인 들어간 딘 기타들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바로 빈칸 채워서 리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딘 기타는 여기 타투 때리고 쳐야 돼? 아 저는 그거 다음번에 레이저백 만약에 리뷰 올려보내실 거면 그 팔토시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희가 다쳐, 뭐 다쳐 막. 아니 그거 있잖아요. 문신 팔토시. 있어야 돼. 저희가 뭐,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교영이를 부를 수도 없고 뭐, 문신 팔토시 일단 올리고 그리고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워낙에 헤비 쉐입이라 팔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토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레이저백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으로 이렇게 막 좀 그려놓을까? 막 상어 막 이런 거 아 이렇게 막 불꽃하고 막 네 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또 자 오늘 이렇게 55% 울트라 초대박 세일 아 우리 사장님 네 페이디드 데님 딘 일렉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저희 또 다른 멋진 기타들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